대부분의 이제 코주림 하는 게 짝수단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좀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홀수단에서 예, 주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같은 건데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모는 종이에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밑에 있는 육은 이제 코막음 하는 거고요. 이거는 1-2-3은 단, 코, 회. 그래서 한 단에 두 코주림을 세번 해줍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마다 두 코주림을 세번 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모는 종이에다 그려볼게요. 어쨌든 그냥 뭐 50단까지 떴다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짝수단은 뒷면이라고 그랬고 홀수단은 겉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51단이 되겠죠. 여기서 6코를 줄이래요. 아, 6코 코막음을 하래요. 그래서 6코 코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떠내려가겠죠. 그리고 계단을 먼저 그려볼게요. 6코 막음을 하고 한 단에 2코 줄임을 3번. 2코 줄임을 3번 했습니다. 한 단마다. 그리고 1-1-4. 한 단에 한코 줄임을 네번 해주래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두 단에 한코 줄임을 두 번. 여기까지는 조금 이상해요. 여기에 뭔가 평단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평단을 그냥 뭐두 단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 2 해서 두 단을 더 떠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뜨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가 50단까지는 그냥 이렇게 떠오잖아요. 50단은. 그리고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떠내려 갑니다. 그래서 쭉. 그리고 돌아올 때 줄임. 갈때 줄임, 돌아올 때 줄임. 이거를 뜨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임의로 그냥 20코를 잡았고요. 우리 6코 막음, 지금 여기 이렇게 떠온 게 50단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지금 51단째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1단째 6코 막음을 하라고 해죠. 그러니까 첫 코는 예, 떠준다고 했어요. 두 코를 뜨고 씌우고 지금 한코 줄인 거예요. 한코더 뜨고 씌우고 두코 줄였습니다.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코. 여섯 코 줄임을 했고요. 이제 끝에 나머지는 그냥 쭉 뜨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쭉 뜨는 게 네, 2단을 뜨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쭉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돌려서 2단을 뜰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빨간색 부분 네, 52단째를 떠서 오면서 줄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갈때 줄이는 거는 그냥 줄일 수 있는데, 올때 줄이는 방법이에요. 올 때는 지금 두 코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 지금 세 코가 남아 있는데 이거를 예, 하나를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뜨지를 않고 여기서 그냥
여기서 그냥 씌워주는 거예요. 한 코를 그냥 옮기고 이두 개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한 코를 막았어요. 실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 옮긴 거를 다시 이쪽에 놓고 하나를 또 씌워주세요. 예, 그래서 두 코를 씌웠죠. 그리고 이거 한 코는 그냥 떠주세요. 지금 여기를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뜨면서 여기를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떠야 되는 거죠. 지금 뜰 때는 이 부분입니다. 네, 이거 두코 줄임을 하면서 또 해서 여기는 곡선 줄임이니까 첫코 빼고 한코 뜨고 씌우고 하나 줄였어요. 그리고 한코 뜨고 씌우고 해서 두 코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나머지 코는 그냥 다 떠주시고요. 지금 파란색 화살표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뜰 거는 여기 빨간색 화살표 부분.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면서 또두 코를 줄여야 됩니다. 예, 두 코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세 코를 남겨두세요. 세 코를 남겨둔 상태에서 첫코 그냥 옮기고 씌워주세요. 그리고 다시 옮겨놓고 또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두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코는 예, 떠줘야죠. 그리고 이제 또 뜰게. 여기 파란색 이 부분. 코 빼고 한코 뜨고 씌우고 그리고 돌려서 빨간색 요 부분입니다. 여기 한 코를 줄여야 돼요. 코를 줄일 거니까 두 코만 남겨두면 되죠. 여기를 씌워주세요. 씌우고 얘는 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첫코 빼고 한코 뜨고 씌우고 제가 지금 뜬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돌려서 지금 여기 그러니까 1-1-4의 마지막 코를 줄이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한 코가 한코 줄이는 거니까 두 개를 남겨둔 상태에서 씌웁니다. 그리고 떠주고요. 지금 뜬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떠서 여기 한 코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2-1-2에 이두 단에 한 단을 이미 뜬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두 단을 뜨고 한코 줄이기를 두 번이잖아요. 두 단을 뜨고 한코 줄이기를 두 번. 근데 이두 단이 이거를 하면서 이미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단수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51단이었잖아요. 여기 2, 3, 4,
5, 8, 9. 지금 여기가 뒷면을 뜨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단 맞죠? 그리고 지금 아홉 번째 단이 요 단이에요. 아홉 번째 단이 요 단. 요 단은 그냥 평단이네요. 줄임 없이 그냥 떠가는 거예요. 줄이는 거 없죠. 그래서 지금 겉면 맞습니다. 이 실이 왼쪽에 있을 때 겉면. 그래서 9단째가 그냥 떠주면 돼요. 왜냐면 이제 2-1-2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두 단을 뜨고 줄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단을 떴습니다. 올때 줄임을 하면서 한 단을 뜬 거고 갈때 평단으로 해서 한 단을 뜬 거예요. 그 다음이 요 단이죠. 요 단은 10단째. 그러니까 짝수단 뒷면이 되죠. 우리 이제 돌려서 뒷면을 뜹니다. 맞죠? 그래서 한 코를 줄여야 돼요. 한코 줄여야 되니까 씌우고 뜹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마찬가지로 그냥 떠야 되죠, 일단은. 그냥 뜨고 돌려서 여기도 그냥 뜹니다. 그래서 여기 평단 2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단이 없는 거는 좀 이상합니다. 돌려서 이제 파란색 부분 여기 한코 줄임 또 해야 되죠. 한코 뜨고 두코 남았을 때 씌우고 그리고 떠주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단 이 이거를 한 단을 그냥 떠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예, 줄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몇 코를 줄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단코 회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코수, 이거는 단수입니다. 코수 먼저 계산을 해보면 6코 더하기 단코 회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6코. 그리고 이거 더하면 4코, 이거 더하면 6코. 해서 총 18코 줄임을 했습니다. 18코 줄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20코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2코 남는 거 맞죠. 그리고 단수 계산은, 여긴, 이거는 코수니까 얘를 더할 필요는 없고요. 단코회해서 얘하고 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수는 3 더하기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4 더하기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4 더하기 그리고 얘는 총평 2단이니까 2 더해서 13단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뜨시면 됩니다.